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원리, 건강한 가정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에게는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는 이 무신론자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무신론자가 그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농담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네. 그러자 그리스도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일주일만 우리 집에서 살면 내가 자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안을 듣고 이 무신론자가 그 친구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친구는 특별한 것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대로 평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리스도인 친구가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네. 내가 자네의 집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네.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발견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무신론자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을 산다면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안고가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닙니다. 꿀이 들어있지 않은 꿀떡은 더 이상 꿀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가정이라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방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야 합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합니다. 아이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누구의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까? 엄마의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관과 그리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어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는 교회관, 즉 교회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기록했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정이 올바로 설 때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건강한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의 원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이 말씀을 세상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장 거부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단어요?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았더니 다른 사람의 말이나 뜻을 무조건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이 복종, 성경의 복종의 의미가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이 복종의 말을 찾아봤더니 원어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데 히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차례로 정렬시키다, 순서를 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단어의 뜻이 한마디로 하면 뭘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름 아니라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 무엇을요 여러분?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질서를 세우고 가정에 질서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시 성경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바로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 성경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땡땡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요 아니시요 오직 땡땡의 하나님이시라. 어지러움의 반대말 뭡니까? 질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여러분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질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화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모임일지라도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화평이 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육봉화교회가 여러분 질서가 있으므로 화평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제가 성경 퀴즈를 또 하나 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초의 남자와 여자 이름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묻는 이 의도를 아셔서 아예 손을 안 드셔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처음 이름이 뭐였어요? 아담이었습니다. 하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가 되었는가 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남자의 이름은 그대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이름은 여러분 누가 지어줬습니까? 남자가 지어주었습니다. 남자가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하와라 지었다고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인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남자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고요? 남자가 지어줬다고요. 뭐라고요? 하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고요? 남자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남자가 지어준 것을 신학자들은 그것을 헤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의한 지도력, 그것을 성경은 머리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됨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이는 남편이 여자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됨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남자에게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뭘 공격하는가 하면 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호시탐탐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헤드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은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디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혼자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왔습니까?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혼자 있던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즉시로 아담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다면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런데 하와가 아담에게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와가 아담에게 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와는 아담에게 가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하와가 머리됨에 아담의 머리됨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머리됨을 무시하면요,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됨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들이시여.
남편이 뭐라고요? 가정의 머리됨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라면 아내는 가정에서 무엇입니까? 머리 위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머리 위라고?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시대는 바뀌었죠. 근데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라면 아내는 가정에서 꼬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하늘이라면 아내는 땅이라고 우리 옛날 분들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어디서 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안에서 다 어떻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안에서 뭐하다고요? 평등하다고요. 아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머리됨의 역할은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맡겨주심을 여러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헤드십을 존중하고 높이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자를 높여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제가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들을 뭐하라? 칭찬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을 칭찬하라.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화를 버럭버럭 내잖아요. 왜 이렇게 남편들이 집에서 화를 버럭버럭 낼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남자 안에 여성성, 즉 아나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나마는 의존과 보호 본능으로 나타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자에게 군림하려 들거나 남자라는 자기애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작은 비난에 쉽게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는 남성일수록 무의식 속에 자신은 남성답지 못하다는 열등감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나마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기가 남성다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실존은 남자답다는 거예요? 남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일치로 인하여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열등감이 우리 안에 남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조그만한 비난을 들어도 뭐 한다는 거 쉽게 상처를 받고 버럭 화를 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는 필요로 하는 사랑의 모습이 달라요. 여성은 여러분 언제 사랑을 느끼는가 하면 공감해 줄 때 느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터치해 줄 때, 스킨십을 할 때 여자들은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나 남자라는 인간은 달라요. 남자라는 여러분 인간은 그게 아니라 뭘 할 때? 자기가 존중을 받을 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자기 존재감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칩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화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칭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칭찬할 게 없더라도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받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라는 존재는요, 칭찬이라는 먹이를 먹이면 먹일수록 순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짱이야 그러더라고요. 당신 뒤통수가 예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칭찬할 게 없으면 뒤통수를 보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을 볼 때 칭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칭찬할 게 없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발가락을 칭찬하더라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자들이 뭐 한다고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들이시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을 칭찬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가정에서 영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남자가 뭐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남편을 자녀의 존경의 대상으로 남겨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뭐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남편을 여러분, 문제가 있는 남편이 있더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남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면요, 그 남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녀들 앞에서 남편 흠을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찔리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앞에서 그렇게 흉을 보면요, 절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남편 흉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흉이 반드시 남편의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그 마음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을 자녀의 존경의 대상으로 남겨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리. 제가 땀을 많이 흘리죠?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뭐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여러분 남편이 복종을 받는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내가 복종을 했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해야 되지 않나요?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남편들아 뭐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아내를 일컬어서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어떤 그릇입니까? 더 약한 그릇이니까 덜 연약한 그릇 아닙니까? 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도 되고 연약한 그릇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남편을 강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남편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더 연약한 그릇과 연약한 그릇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여자를 왜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에 비해서 더 연약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연약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성을 더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연약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드럽습니다. 더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또 감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성이요 여성스러움을 간직할 때 여성은 본인이 행복을 느낍니다. 동시에 남성들은요 남성들에게 그 여성의 여성스러움이 남성에 흘러 들어갈 때 남성은요 그 여성스러움을 보고 더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990년도에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가 만든 광고 카피인데 산소 같은 여자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산소 같은 여자 이게 아마 화장품 광고인데요. 이 카피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랍니다. 이것 때문에 남성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산소 같은 여자를 하나만 여러분 글자를 띄웠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산소 같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산소 같은 여자가 있고 산소 같은 여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산소 같은 여자가 좋습니까? 산소 같은 여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와 산소 같은 여자는 글자 하나 띄우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세한 것 하나 때문에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성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아내는 산소 같은 아내입니까? 아니면 산소 같은 아내입니까? 여러분 산소 같은 아내와 산소 같은 아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두 개 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산소 같은 아내와 산소 같은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나는 것일까요? 작은 것 하나로 여러분 이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남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너무나 가혹한 말과 가혹한 행동을 함으로 아내를 비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남편이라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에 대하여 가혹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주장하는 모든 남편들은 그들의 가진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행사하셨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되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시여, 아니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하여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화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자는 뭐 땡땡을 좋아한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자는 뭘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최연 집사님 맞죠? 아멘. 근데 무슨 선물인가 하면 비싸고 큰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이 선물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제요? 기념일에. 여러분 기념일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나가셔서 향수라도 사와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깜짝 이벤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시면 요즘에 뭐가 많이 피어 있습니까?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꽃 놔둬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꽃들 놔두면 시들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꽃을 꺾어서라도 아내들에게 여러분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남편들이시요.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한다고 여러분 싱크대 앞에 서 있으면 뒤에 가가지고 살포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여자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선물을 좋아합니다. 아내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많이 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장점은 아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장점은 아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장점은 아내를 윽박지르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송기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이다. 그런데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이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게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싸. 차라리 맹물을 찍어버렸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면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 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밝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장점은 아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동시에 아내의 약점은 나에게 채우라고 주신 빈칸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빈칸을 채우라고 나를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부부는 어떤 실망스러운 순간이 이르러 올지라도 자신의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순간이 이르러 올지라도 자신의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